세라토 1.6 VGT. 기아 자동차가 국내 준중형 급승용 디젤 차로는 처음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유로 IV 환경 기준에 맞춘 세라토 1.6 VGT를 시판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라토 1.6 VGT는 기존 커멀레일 거디 엔진의 터빈 구동력과 흡입 공기량을 엔진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제어해주는 VGT 배리어블 지어머트리 터보처저를 적용해 강화된 환경 기준인 유로 IV를 충족함은 물론 배기량을 기존보다 89cc 높여 1493cc, 1582cc 엔진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에 따라 세라토 1.6 VGT는 기존 엔진과 비교해 최고 출력은 104PS 4000 레볼루션즈 퍼 미닛에서 117PS 4000 레볼루션즈 퍼 미닛으로 12.5%, 최대 토크는 24.5kg, M2000 레볼루션즈 퍼 미닛에서 26.5kg, M2000 레볼루션즈 퍼 미닛으로 8.2%, 출발 이후 100km 퍼 아워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2.4초에서 11.8초로 4.8% 등 모든 면에서 향상되었다. 특히 연비는 수동 변속기가 18.8km 자동 변속기 160km로 동급 가솔린 엔진과 비교해 20에서 29%가량 뛰어나 향후 디젤 가격이 휘발유 대비 85%까지 인상되더라도 연간 80만원, 5년 400만원 가량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기아 측은 설명했다. 또한 자동 4단, 수동 5단 변속기는 최적의 기어비를 적용해 변속 성능을 향상시켰고 저소음 기어를 적용해 진동소음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전기식 발열장치인 PTC, 포지티브 템퍼러처 코어피션트, 히터를 적용해 겨울철 신속한 실내 난방을 가능케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는 지난해 프라이드에 이어 세라토 디젤 모델을 선보이며 국내 디젤 승용차 시장을 선도해왔다며 이번에 유로 IV 환경 기준을 충족시킨 세라토 1.6 VGT 출시에 이어 다음 달 중형 디젤 모델인 로체 20 VGT가 출시되면 기아차는 승용 디젤 풀라인업을 완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세라토 1.6 VGT의 가격은 1.6LX가 1398만원, 1.6SLX가 1492만원이다.